상장 홍보단 오지은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제가 함께 알아볼 건 방학 때나 아니면 수강 신청에 대한 일상생활 얘기를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여쭤볼까요? 혹시 수강 신청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? 네. 처음에는 이제 잘 못했었지만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좀 알려드렸는데요.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수강 신청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. 그렇죠.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은 빠르게 신청해야 될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PC방 들어가서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셨나요? 저는 저와 친구랑 사무실 가고 선생님에게 신청했어요.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셨나요? 네. 다 들으셨어요? 이번 학기는 듣고 싶은 건 다 듣고 있습니다. 그럼 혹시 방학 때는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귀국해서 좀 방학 보내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꿨고 이제 한국에 계속 있다가 연습도 많이 하고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한국 여행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. 저도 방학 때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 수 없어서 전 집에 한국어도 연습 공부해야 돼요.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방학 때? 방학 때는 동아리 활동 할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저는 한국어 공부. 네. 이제 그러면 향후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일까요?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면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고향에 귀국하고 거기서 취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국에도 여기 있고 좋은 회사 취직해요. 취직하고 싶다. 네. 이번에는 수강 신청 관련된 내용과 나중에 졸업 향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 앞으로 상지대 유학생분들이 원하시는 바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